한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이고요. 물론 저자미상의 1700년대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좋은 토라지를 데쳐 껍질을 벗겨낸 후 쓴맛이 없도록 구려내고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를 쳐서 술로 빚어 먹으면 허약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진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. 얘는 도라지를 데쳐 껍질을 벗겨낸 후 쓴맛이 없도록 우려낸다. 2.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를 쳐서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